누가 불안하십니까? 너가 불안해? 너무 불안하죠. 미래는 보여? 아, 보여요. 구해줘, 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구해줘, 연금. 망고하다가 네 거 못 구하는 수가 있네. 노후가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안 보이신다고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봤습니다. 당신의 연금 우리가 구해드립니다. 구해줘 연금! 지금부터 이제 구해줘 연금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노후 대책 부동산에 올인한다. 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올인한다, 올인하자 이게 아니고 올인한다 이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람이라서 일단 먼저 저희한테 접수된 사연을 한번 보시면서. 네. 들으시면서 이야기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우님이 한번 사연 소개 한번 네. 해주시죠. 아, 빨간색 우체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 편지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글자라도 잘 썼는데. 아,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거의 매일 다투다시피 하는데 바로 집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 아내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이른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자고 합니다. 하지만 영끌을 해서 빚을 얻으면 저희 부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저축이나 연금 등의 노후를 전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 걱정에 아내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노후 대책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동산에 노후를 맡겨도 되는 걸까요?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요즘 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는 직장인들 대부분 가게가 네. 이 문제 고민 많이 네.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분은 이 사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우님은 읽으시면서 네. 아, 잘 하면 이제 자제를 하시려고 네. 하는데 약간 감정 네. 몰입이 되신 것 같아요. 아,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서 이 사연자의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세가 이제 3억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작지 않은 금액이었죠. 근데 이게 매매가 그때 당시 한 5억 정도 됐었거든요. 2억 정도 차이 나. 그렇죠. 2억 정도 차이가 네. 났었는데 그게 지금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두 배가 올랐거든요. 그 생각하겠네요. 그때 한 네. 2억도 못해 집 살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셀러리맨 입장에선 이게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집값이 올라서 저는 이 사연자가 굉장히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연금 준비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드는 것 같습니다. 집사기도 바쁜데, 네, 집사기도 바쁜데 연금까지 네. 경기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절실하게 들리지? 근데 이 내 집 마련이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을 위해서는 이 집, 내 집 마련이 필요하기는 한데 노후를 위해서 노후 연금 준비라는 목표는 따로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집도 중요한데 연금이라는 것도 뭐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어, 그럼요. 둘 중에 하나 하라면? 연금! 대답을 몰라하신가 보네. 구독, 좋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일단은 살아야 되고 자기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물건이라서 관심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보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2017년 5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부동산 중위 가격,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의 가운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6억 6백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두 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입장, 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마음은 조급해지고 이러다가 영영집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투자로 보면 진짜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규제가 있기 한 3, 4년 전쯤에는 한 내 돈에 한 20%,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한 평균적인 가격 6억이라고 하면 한 30%라고 해도 1억 8천 정도 가지고 내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투자 수익률로 보면은 6억짜리가 10억이 됐고 9억이 됐잖아요.
1억 8천으로 3억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투자 수익률로 보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내 집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서러움을 자꾸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입장이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내 집 마련 잘 해놓으면 노후 준비 끝났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 집 한 채 있으면 일단 살 곳은 있고 나중에 자녀들이 잘 커서 자기 봉양하면 노후는 뭐 그냥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자녀가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배신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으로 내 자산가치 잘 올려놨다고 해서 부동산 조금씩 조금씩 뜯어서 생활비로 쓸 수 있나요? 그렇죠. 부동산을 조금만 벽돌 한 장 떼가지고 현금 만들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이 노후에는 부동산으로 뭐 내 자산가치 잘 올려놓으면 좋겠지만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50세 이상의 부부가 노후의 생활비로 적어도 25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60세 이상이 노후 준비 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70% 가까이가 내 노후 준비 잘 안 됐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곳간 형태의 자산도 있어야 되지만 우물 형태의 자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곳간물을 딱 열었을 때 곡식이 가득 쌓여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이거를 은퇴생활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빼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곡식은 다 빼쓰고 이제 집 한 채 남아있는데 이걸 헐어쓰기 시작하는 문제가 보통 70세 언저리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곳간형 자산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우물 형태의 자산이 있어야 돼요. 우물은 당장 보면 퍼낼 수 있는 양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루 필요한 양만 꺼냈으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노후 자금 설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부동산하고 연금과 관련해서 세금 관점에서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동훈님 좀 한번 이야기, 부동산 관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죠. 최근에 그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90% 이상 이제 현실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감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서울 아파트에 한 30평대 되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한 12억 정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90%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면 저희가 매년 연간으로 보유세를 내는 게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월 아마 한 75만 원 정도씩 이제 세금이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국가에다가 월세를 한 75만 원씩 내고 산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다른 이제 매수, 다음 매수자나 아니면 이제 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전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암만 보유세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집을 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세금 부분은 사실 연금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연금에서는 매월 이렇게 내가 돈을 납입하거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세금을 이연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금을 만약에 가입을 해서 뭐 연간 2%의 이자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2%의 이익금에 대해서 15.4% 세금을 떼갑니다. 그런데 연금에서는 이 세금이 이연이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가 돼요. 그리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매년 700만 원 한도로 내가 이 연금에 불입을 하면 세액공제도 13.2%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보다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연금이 훨씬 더 장점 많죠. 뭐 세금까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 투자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하고 연금의 장단점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투자성, 황금성, 뭐 접근성?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동훈님 네, 한번 그렇죠. 보실까요? 투자성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게 3, 4년 정도 돼요. 폭발적으로 오른 게. 근데 투자성만으로 보면 부동산을 따라올 만한 자산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투자성 매력적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투자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는 이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기보다는 연금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아야 초기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해야 되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이런 투자 접근성이 연금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저는 환금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가 성공적이려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어야 부동산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노후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동산이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상승했을지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샀죠.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거, 투자라는 것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를 관점을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우님께서는 또 연금보다는 부동산의 생각 아직도 못 버리고. 그렇죠. 저는 머릿속에 부동산밖에 없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이제 부동산하고 연금을 되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좀 사고를 바꿔가지고 연금 내에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거는 없을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점에서 투자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라는 생각들 좀 해보는데, 경기님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상품으로 이제 부동산 펀드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펀드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117개 부동산 펀드가 있고요. 규모가 무려 113조 원이나 됩니다. 연금 내에서 이런 거 투자하는 게 가능한가요? 어때요? 네, 가능합니다. 리츠나 부동산 공모펀드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 뉴딜 산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뉴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펀드도 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0년도에 사실 가장 유행했던 연금 펀드 중에는 TDF와 TIF라는 펀드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네. TDF, TIF 영어만 나오면 우리 막 기겁을 합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 TDF를 은퇴 펀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내가 뭐 특정 시점에 목돈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를 은퇴 시점, 목표 시점으로 보시면 자기가 돈이 필요한 시점? 네. 그때까지 시점으로? 운영하는 펀드? 네. 내가 타겟 시점으로 하는 시점까지 운용하는 게 이 TDF라는 펀드인데, 이 TDF 중에 인프라 펀드를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또 있거든요. 인프라라고 하면은 고속도로?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친숙하게 알 수 있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이런 자산에 대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부동산 펀드를 담는 TDF가 또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 다닐 때 우리 톨비 내는 거, 그거를 배당으로 이렇게 받는 형태겠네요. 맞아요. 이 자산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배당도 매년 쌓아 나갈 수 있는 이 인프라 펀드를 담고 있는 TDF, 이런 부동산 펀드를 담고 있는 연금 투자 펀드 같은 애들을 활용을 하면 연금 투자를 하면서도 충분히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연금 내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담을 수 있는 방법, 대안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들이 가능하군요. 일단 자기 퇴직연금이나 연금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작업, 그리고 그 자산을 과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마쳐보겠는데, 두 분 입장에서 솔직히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게 고민스러울 텐데 자기 이야기 또 허심탄회하게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구의조연금 2편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